네, 이번 영상은요, 광주에 있는 주거용 지분물건 아파트 낙찰받아서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로 진행됐었던 물건이고요, 감정가액은 5,400만 원 정도 됐었습니다. 6월 달에 진행을 했었던 물건이고요, 유찰 횟수는 3회 유찰이 돼서 3,795만 6천 원까지 유찰이 됐었던 물건입니다. 면적 정보를 보니까 토지와 건물 2분의 1 지분은 아니고요. 여러 명이서 상속을 받아서 소유를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자녀 한 분이 세금을 체납해서 공매로 나온 상황이죠. 그리고 임대차 정보를 또잘 보셔야 되는데 전입세대주 두 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죠. 이분이 어머니시더라고요. 성 누구누구 이분이 채무자십니다. 채무자분과 그의 어머니가 같이 살고 있고 또 다른 소유자 두 분은 이제 다른 곳에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상세 입찰 결과 표를 보니까 총 5명이 입찰을 했네요. 제가 4명의 경쟁자를 물리치고 4,310만 원, 낙찰가율은 감정가 대비 79.49%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을 받고 바로 해야 할 일이 있죠? 다른 공유자분들에게 우편을 보냈습니다. 연락이 안 와요. 연락이 안 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소송이라고 해서 상대방을 압박하고 피해를 입히고 부담을 갖게 하고 그런 이유로 소송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과 연락이 되어야만 어떤 협의가 이루어지겠죠? 연락을 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저는 소송을 합니다. 그리고 네이버 부동산에서 시세를 보니까 제가 낙찰받은 그 평형수는 매물이 아예 없는 상황이었었습니다. 주변 입지를 살펴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교까지 근거리에 위치해 있더라고요. 지하철이 있는 곳은 아닌데 이쪽 주변이 단독주택이라든지 다가구주택들 밀집지역인데 이곳에만 아파트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0년 9월 3일날 제가 소장을 접수를 해요. 한분한 분한테 도달이 되기 시작을 하고 판사님이 무변론 판결 선고 기일 통지서를 발송을 한 거예요. 이건 뭐냐? 굳이 다 모여도 협의가 잘안될것 같다. 원고의 청구 취지대로 그대로 판결을 내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소장이 모두 도달이 되다 보니까 공유자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집에 대한 어떤 사정을 다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 동생이 사업을 하다가 힘들어져 가지고 세금도 못 내는 상황이라 그 친구의 지분이 넘어갔고, 그리고 그 집에는 어머니가 살고 계시다. 채무자인 그분은 집에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사시기 때문에 다른 자녀 두 명이 어머니가 사실 수 있는 보금자리를 계속해서 편안하게 사실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저도 그걸 원하는 겁니다. 그 어머니를 쫓아낸 다음에 제가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잘 이야기를 했죠. 제가 낙찰받은 그 물건을 인수하는 게 가장 좋은 그림이 아니겠냐. 어머니도 그쪽에서 편안하게 계속 쭉 사실 수 있고, 저는 수익을 얻고, 그분들은 지분을 온전히 하나로 만들어서 편안하게 어머니 모시고,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잖아요. 근데 제 지분 가치로만 봤을 때, 현재 시세로 따져보면 6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팔린 것들 위주로 살펴보면 말이죠. 저는 한 6천만 원 정도면 매도할 생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자기가 4,310만 원에 가져올 수도 있었는데,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저는 어차피 저렴하게 샀잖아요? 6천만 원에 다 받을 생각은 애초부터 없습니다. 그냥 하나의 기준점을 정한 다음에 깎아드리면 되죠. 그래서 뭐 5,600까지 깎아드리겠다.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또 아내분께서 연락이 오시더니 5,400에 매입을 할 마음이 있다고 200만 원만 더 깎아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래 끌어봤자 좋을 거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해서 5,400만 원에 협의를 하게 됩니다. 협의를 완료하고 2020년 11월 18일 날 제가 소치아를 했죠. 540만 원 계약금이 입금이 됩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엔 저 혼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수강생분 한 분과 함께 들어갔거든요. 열심히 공부하시고 투자하시는 수강생 분이신데 함께 법인 두 개로 들어갔습니다. 서류를 받기 위해서 마곡에 있는 제 사무실 앞에서 만났습니다.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도 진행을 했었으니까 이것도 취하를 해야 되겠죠? 신청 취하 및 집행 해제 신청 11월 20일 날 신청을 했고요.
늦어도 3일 안에는 가처분이 해제가 됩니다. 가처분 해제가 돼야 이제 소유권 이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4,310만 원의 낙찰 받아가지고 낙찰 받고 5개월 만에 또 소송 진행하고 2개월 만에 5,400만 원의 매도를 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양도 차익, 그래서 수익이 얼마나 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양도 차익은 1,090만 원입니다. 이것저것 빠질 것들이 있죠. 낙찰가는 4,310만 원, 취등록세 51만 3,100원, 뭐 말소 비용, 명도라든지 그런 것들은 하지 않았으니까 따로 비용은 없고요. 또 소송 비용,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과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있거든요. 뭐 대략 한 35만원 정도. 그리고 기타 비용, 이제 서로 우편 보내고 왔다 갔다 뭐 소유권 이전할 때 그 비용들이 있잖아요. 합쳐보니까 한 15,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취득세부터 요 우편 비용 같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다 공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양도 차익에서 취득세부터 우편 비용까지를 뺀 나머지 금액에서 법인세가 최대 22%거든요. 2020년까지는 계산을 해보니까 219만 8,746원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양도 차익에서 법인세를 뺀 금액이 제가 얻은 수익이 되겠죠? 최종 수익은 이건 세후입니다. 순수익 779만 5,554원이 되겠습니다. 4,310만원 투자해가지고 최종 수익 779만 5천원 정도? 너무 좀 약한데?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은 굉장히 많은 경험들을 쌓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작은 수익이라고 할지라도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도전을 해서 낙찰을 받고 협의도 하면서 협상력도 길러지고 다양한 물건들을 해결을 하나씩 해나가면서 경험들이 굉장히 많이 쌓인단 말이에요. 이런 경험들이 쌓여야 더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겠죠? 주거용 지분 물건, 특수물건이라고 해서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네, 얼마든지 낙찰 받아서 수익 낼 수 있는 또 하나의 투자 방법이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도전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물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